안녕하세요. 마포 오곡부동산 공인중개사 김혜란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로서 일하면서 가끔 어려움을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디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받지 못할 때 많이 참고를 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개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한 종류의 매물만 계속 중개를 하시다 보면 또 새로운 영역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중개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고 있는데 시중에서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본서와 그리고 다른 책들도 많긴 많은데요. 중에 가장 도움됐던 5권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이제 뭐 실무적인 내용 플러스 이 마인드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서로 조율해서 맞춰줘야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었고요.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중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책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얼마 전에 출간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공인중개사가 쓴책 중에 저는 베스트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았던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책 추천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부동산 정보들을 종종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때 그 베이스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목록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이제 좀더 덧붙이기도 하고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들을 같이 쓰기도 해요. 중개사를 위한 책은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온 책인데 중개사인 제가 읽어도 몰랐던 부분들도 정말 많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기뿐만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 관련된 거, 공시지가, 공시가격,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부터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까지 정말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저희는 계약서를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중개를 하다 보면 사실 내가 하는 그 전문 분야 영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종류의 그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물어보고 답변을 제대로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먼저 샀던 책은 이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를 하셨던 분이 쓴 책이고 그 사무실에다 놓고 참고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 산 책인데 이 책이에요. 바로 계약서 작성 비밀과외. 이 책이 좋은 점이 아파트 매매 계약인데 상속된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인데 친권 법정 대리하는 경우, 또 아파트 매매인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는 이게 정말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기본이고 매매 계약서를 할때 갭투자를 하는 경우, 빌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정말 같은 매물이어도 그 은근히 다른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나눠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예를 들어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월세라고 하면 단독주택의 기본 지식부터 해서 필요 서류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건물 등기부 뗐을 때 어떤 거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약서를 내가 쓰지 않는 이상 남이 쓴 계약서 많이 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계약서 샘플들을 그 건별로 다 넣어주셨어요. 이 건건마다 다 계약서 샘플을 하나씩 넣어주셔서 이거 참고해가지고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놓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권의 책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중개 경험과 계약서를 이제 매달 쓰면서 가끔가다 이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느 부분까지 케어를 하고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지, 의견이 달라서 이게 소송까지 간 경우 어떤 식으로 판례가 나는지, 그때 나의 과실은 있는지, 내가 또 책임이 어디까지였었는지, 이런 게 지금 참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그 읽으면 좋은 책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민사실무라는 책입니다. 하나 알려드리면 그 중개를 하다 보면 위임장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위임 받았을 때 이게 실제 위임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내용 증명의 법률적인 효과, 분저당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중개하게 된 경우에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부동산 중개 거래 사고 관련된 중개사들이 무조건 꼭 알아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참 좋을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도 정말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중개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었고 또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